예. 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팽창을 저지한 전쟁이 벨그라드 공방전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벨그라드 공방전은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어떤 일종의 진영 대결 모습을 취합니다. 우선 동로마 멸망 이후 이슬람의 상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권은 이슬람 사상의 확산에 대해서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슬람 진영은 조금 위축된 느낌이 있었어요. 십자군의 원정에 있어서 이제 곤란을 겪기도 했고, 또 몽골족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티무르 제국이 강성해지긴 했지만은 내부 싸움만 했지 외부의 이교도와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상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기여를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메헤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니까 그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이로는 이틀 동안 축제를 했다고 하는데, 콘스탄티노플은 지난 7세기부터 점령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800년 만에 점령을 했으니까 정말 기뻤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메헤메트 2세가 이런 큰 위협을 달성하니까 정복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로마를 점령을 했으니까 로마의 후계자를 자처합니다. 두 바다와 두 땅의 지배자,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두 바다라는 흑해와 지중해, 그리고 두 땅이라는 것은 발칸반도 유럽과 아나톨리아 아시아 대륙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점령했으니까 로마의 후계자로서 구토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하들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교도의 도시고 또 패해가지고 저주받은 도시인데 어째 여기를 옮기려 그럽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데 여기서 더 발전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 있어야 앞으로 이 오스만 제국이 뻗어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느냐? 로마를 점령했으니까 그 브랜드 효과도 노리고, 또 보스포러스 해협을 장악할 수 있는 이 전략적 요충이 있지 않느냐? 이걸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수도를 정하고 이름을 이스탄불로 고칩니다. 이스탄불은 그리스어로 이스트플린이라 그래요. 영어로 투더 시티인데 그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터키 말로 이스람볼하고도 비슷한 그런 그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제 이걸 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진정 위대한 존재는 이름이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이름이 없다, 이 소리죠. 그처럼 또 진짜 유명한 사람도 명함이 없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명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명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은 명함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위대한 도시는 이름이 없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목표로 최고의 도시, 최상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니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또 하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종교의 총대주교를 임명을 하고, 또 아르메니아 총대주교도 임명을 합니다. 이슬람은 원래 무하마드가 그런 말을 했대요. 기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가고, 또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딘미로서 존중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근거로 이 사람이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할수 있는 제국을 건설하려 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키우기 위해서 주변의 장인이나 상인 이런 사람들 이주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에서 예배를 최초로 올리는데, 이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처음 갔을 때 어느 이슬람 병사가 열심히 그 바닥을 깨고 있었대요. 대리석 바닥을. 그걸 보고 당신 저거 뭐 하느냐? 그 술탄이 물으니까, 아, 신앙을 위해서 이걸 부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칼로 내리쳤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술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하려고 죽지 살기로 싸움을 해가지고 이 점령하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보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보물을 부수면 우리가 노력한 게 완전히 허사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걸 보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위대한 군주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도 그 나라의 보물들은 그 금분이나 이런 걸 잘 아끼고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레콘키스타를 완성한 스페인의 이사벨로 여왕도 아람브라 궁전을 점령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부술로 하는 걸 말려가지고 잘 보존을 했다고, 지금도 스페인이 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건축물을 잘 보존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앙층 건물 저런 걸 일제 때 만들었다 해서 그냥 허물고 말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6.25 때 서울 수복을 했을 때 그 해병 용사가 태극기를 들고 갔던 우리 역사가 있는 그런 현장인데도 그걸 부수고 조선을 복원하고 말았는데 그건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모자이크만 조금 덧칠을 했대요. 이슬람상에 상을 둘 수 없으니까 덧칠을 하고 첫 금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콘스탄틴 공방전에서 병사들 사기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악셈세 했더니 예배를 진행하면서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 이게 메오메트 2세가 제왕으로의 자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부의 힘은 내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통치를 잘해야 정부의 힘이 생기는데 이렇게 포용도 할 줄 알고 보존도 할 줄 알고 이런 데서 훌륭한 선정이 나오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메오미테이션은 확장 정책을 펴입니다. 1454년이니까 53년에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세르비아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세르비아하고 평화협정 기간은 만료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는 평화협정을 할 건지가 말 건지 명확한 묘사를 표시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평화협정에 대한 공식 폐기를 안고 전쟁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공격을 하는데 점령을 하진 못해요. 그 당시에 헝가리가 도움을 주는 바람에 섭외 데레보는 결국 함락을 시키지 못했지만 그 다음 해 유명한 광산 도시인 노버브로도를 10일간의 포위 후 함락을 시킵니다. 이제 세르비아 영토의 한 90%는 점령을 하고 세르비아 사람 한 5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헝가리의 관문인 베오그라드를 공격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성급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니까 세르비아를 완전히 죽이고 나서 헝가리를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 불씨를 남겨두고 갔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정복욕에 불타올라가지고 좀 서두른다는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술탄이 베오그라드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헝가리의 그 당시에 그 라슬로 5세는 굉장히 어렸어요. 16살밖에 안 됐는데 겁이 나서 그냥 비엔나로 피신을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개시하는데 그 서유럽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온 유럽이 아쉬움과 애도를 표시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티르크족의 잔인함 흉포함이 과장돼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워낙 그 동남아 제국이 멸망이 아쉬워서 그렇겠죠. 멸망이 그 도시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동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학상으로 동로마라 불렀지 실제는 로마가 멸망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엄청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쁜 소문이 더 많이 퍼지는 겁니다. 6살 이상 주민은 전부 다 죽였다. 또 누나를 뽑힌 주민이 숫자가 4만 명이나 이뤘다. 이런 과장된 소문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올 때인데 이런 걸 특히 돈이 되니까 역심이 판화 이런 걸 찍어서 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제일 안타깝고 자책을 많이 한 분이 당시 굴라스 5세 교황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조금만 도왔으면 되는데 교령 통합이 안 됐다, 교회 통합을 하는데 애들이 반대했다, 조건을 달아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해서 망했는데 원래 그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콘스탄티노플은 망했던 것 같아요. 바르나전투, 제2코소보전투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거는 지원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가지고 또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53일이나 버티내니까 그에 대해서 자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아 교황님이 너무 그 소극적이다 보니까 결국 놓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원래 이 니콜라스 5세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교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인문주의자다 돼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도 기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운도 좋았던 게 그 당시에 대립교황이 있었는데 대립교황도 자기 대에 물러나고 또 1450년에 희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걸 십자군 이런 데 좀 썼으면 되는데 거기에 쓰지 않고 동로마에서 오는 책 사는데 돈을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티누플 멸망 전에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돈을 풀고 뭐 이러니까 다 좋아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콘스탄티누플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는 좀 자책도 하고 자기 인기도 하락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수복하자는 십자군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은 너무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 그 일반 민중들은 해보자 하는 열의는 뜨거웠지만은 군주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판을 냉정히 튕겨보면 그 방어는 병력이 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격할 때는 10배 200력으로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플이 천혜의 요새라서 투르크군이 10배 200력으로도 53일을 넘어서 겨우 함락시키는 그런 요새인데 그걸 다시 수복하자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다 보여서 독일 제국의 이런 데서 논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열화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안금만 올리고 아무 결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 5세 공항은 그 장기간 한탄을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다음에 교황이 된 가리스토 3세는 그 당시에 77세가 됐어요. 스페인 사람이기도 하고 원래 보통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교황을 하는데 스페인 사람한테 넘긴 이유가 그 당시에 이탈리아 내부에서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결론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된 분위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못 할 거다. 우리가 과도기로 이 사람 앉혀놓고 다음에 죽고 나면 우리가 다 찾자. 이런 생각으로 이탈리아 사람의 지지하에 교황이 됩니다. 알폰소 데 보르하 오 보르자인데 이 사람이 보르자 가문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조카가 유명한 교황이 되는데 이 스페인 세력을 이탈리아로 끌어들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오스만 전쟁의 대의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결성을 군주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임 교황이 좋은 책을 많이 사놓았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전비를 마련하고 병력도 모으고 그 배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해요. 이 스페인 출신이어서 무식해서 책 소중한지를 모른다. 이 인문주의와 르네상스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걸 모르는 무식한 놈이 와서 교황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이 십자군을 진행을 합니다. 마침 그때 벨그라드로 메어메트 2세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십자군을 결성하는데 그때 후녀디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지원하고 카피스트로라노라는 수도사를 보내서 병사를 모집하게 합니다. 근데 후녀디는 제가 바르나 전투, 그 동로마 제국은 어떻게 멸망하였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원래 대오스만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최근 10년 내에서는 전적은 좀 안 좋았어요. 바르나 전투도 저고 제2코소보 전투도 저고 했지만은 그 바르나 전투에도 왕의 섭정을 하면서 헝가리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나이가 차니까 섭정을 물러났는데 물러나도 그 세력이 크니까 다른 귀족들은 훈녀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훈녀디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걸 싫어해서 협조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그 국왕이 그 당시에 비엔나로 도망을 쳤으니까 국왕이 없다는 핑계로 참전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훈녀디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병력을 모으고 벨그라드 성곽을 강화를 합니다. 다행히 교황이 전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7,000명의 병력은 이제 자기 처남하고 아들한테 맡기고 다시 모병을 하러 헝가리 남부로 떠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민 중심의 군대였어요. 왜냐하면 헝가리가 옛날에는 귀족들이 주로 전쟁을 수행했고 특히 하급 귀족들이
그 기병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하급 귀족들이 몰락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 봅니다. 갑옷도 사기 힘들고 말도 사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군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기병보다도 보병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벨그라드 공방전에서 헝가리군의 대부분은 농민군이었습니다. 벨그라드가 어떤 곳이냐 하면 지도에 나오지만은 여기입니다. 이게 이스탄불에서 가면 서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육지로 갈 수 있는 관문이 베아우그라드인데 여기에 그 강을 보면 다뉴브가 사방에 합류하는 전략적 요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어요. 세르비아 역사에 보면 115차례가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고 큰 파괴가 있었던지 44차례나 있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침을 많이 받은 데지만 중요하다 보니까 전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아까 말했던 사바강이 이렇게 흐르고 다뉴브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런 물류의 중심인 그 요충에 이제 이 그 성곽이 있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지금은 이 도시가 이렇게 크지만은 그 당시에는 도시가 이 중심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이 있는 이게 도시의 여기에 이제 오스만군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16만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병력은 한 6, 7만 정도 됐다 이런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문의 대포와 200척의 함선을 가지고 벨그라드에 도착을 합니다. 대포 이런 큰 무거운 물건은 배로 실었고 또 낙타나 말로 통해서 병사들이 많이 이동해 왔습니다. 처음 오스만군이 봉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지는 앞에서 막아서면 되는데 강을 통해서 보급이 되니까 강을 차단합니다. 강 북서쪽에 오스만 수군을 배치하고 여기가 사바강, 다뉴브강인데 북서쪽에 선단을 만듭니다. 조조의 즉백대진의 것처럼 쇠사슬로 배를 엮어서 이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일부 군대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 요새를 포위를 합니다. 그 배로는 못 들어오게 만들고 앞에서 그 군대가 진을 칩니다. 이 루멜리안 군대가 있고 아나톨리안 군대가 있었어요. 루멜리안 군대는 그 유럽에서 징발된 군인들이 군대고 아나톨리안 트루브스는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앙카라 지역 그런 데서 징집된 군인들이 온 데인데 대포는 루멜리안 군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술탄하고 에니체리는 중앙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성 앞에서는 오스만 군단이 공격을 하고 또 뒤는 강은 오스만 함대가 봉쇄를 해서 이걸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헝가리 후냐디하고 카피스트라누가 농민군을 끌고 여기를 여기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을 치면서 어떻게 돌파해서 들어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냐디도 생각해 보니까 그 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직접 이 많은 정규군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형의 이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를 찾았는데 그게 수상 함대, 오스만 함대인데 이걸 깨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7월 13일 날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오스만의 그 봉쇄가 불완전했던 것 같아요. 이 내부에도 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의 헝가리군의 함대가 있었는데 그 함선을 뒤에서 공격하게 하고 앞에서 헝가리 함대가 공격해서 이걸 눈을 뜨리면서 강으로 들어가는 보급선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져 버린 거죠. 다뉴브강에서 이제 헝가리군이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벨그라드 요새에 대한 병력, 식량 등 보급이 가능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메오메터 2세가 전략을 바꾸든지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직접 그 성을 깨고 들어가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포위를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굶주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힘을 완전히 뺀 후에 쳐들어가는 것인데 이 보급이 잘 되니까 쌩쌩한 군대하고 지금 성곽을 두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계속 옛날처럼 공격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벽 대포 공격에 주력합니다. 아마 콘스탄티노플 전쟁의 승리를 너무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는 도와줄 나라가 없었잖아요. 고립무원인 같은 도시하고 싸웠는데 여기는 고립무원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 도시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하니까 이게 좀 불안한 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군현지도
방어적 전술만 이용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당장 나가가지고 그 1대1 접전을 하기에는 기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농민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마 1대1 전쟁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벨그라드 요새는 여기 보다시피 굉장히 잘된 요새였다 그럽니다. 그 요새가 안에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높은 도시 지역, 그리고 낮은 도시 지역, 그리고 궁성이 있는 또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궁성은 내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지역마다 성으로 그 둘러싸여 있고, 또 트렌치가 각각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들어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스만군은 그 콘스탄티노플 공세 때처럼 한 일주일간 열심히 포격을 했습니다. 포격을 하니까 성벽이 갈라진 데도 있고 부서진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군을 통해서 그 전면전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훈여디는 보급을 충분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백전노장이고 그 내부 지형을 잘 아는데 준비된 적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1월 저녁에 전군이 애니처리 포함해서 다 공격을 하는데 훈여디는 물러나는 척합니다. 저쪽이 성벽을 넘어올 때 좀 들어오게 만들고 물러나면서 저쪽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이제 보급선을 잘라버립니다. 그거는 불기둥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미리 기름에 묻힌 나무 이런 걸 많이, 땔감 이런 걸 성벽이나 해자에 쌓아두고 있다가 저쪽이 어느 정도 병력이 들어오자 그 불을 질러가지고 다음 병력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 오스만 병력을 앞팀, 후팀 이렇게 나눠버린 겁니다. 그리고 앞팀은 도안에 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와 보니까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다시 해자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 땅에 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헝가리군이 뒤에서 옆에서 계속 매복해 있다 공격을 하고 이런 일이 되니까 그냥 돌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병력은 거의 다 죽게 되는 예니체리 이제 사령관까지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밤의 전투는 맹백한 헝가리군의 성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농민군의 공격 모습인데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농민군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갑자기 오스만군을 공격합니다. 원래 훈여디는 공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번에 이겼지만은 좀 더 기다리자. 적을 더 지키시게 하자. 저쪽이 더 힘을 빼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농민군은 그냥 그 명령을 어기고 진군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카피스타라노 죽여도 이걸 말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니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다 잘못한 당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농민군이 워낙 떼지어 가니까 자기가 막을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박이야 같이 가자. 시작을 추진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하면서 같이 함께 진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스만군에서는 경기병들이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너무 당차게 밀려오니까 그 지파의 기병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군여들 입장에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규군을 내보냅니다. 오스만군은 계속 전쟁에도 적고 지난번에 밤에도 적고 회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스만군이 전열이 무너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술탄과 이제 애니체리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한번 대군이 공황 상태가 오면 이거 걷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계속 밀리고 도륙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술탄 자신도 전투 중에 넓적다리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실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지금 부재중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군은 그 밤을 타서 후퇴를 하고 술탄은 며칠 후에나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훈여디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계속 밀고 나가고 콘스탄티노플까지 갈 수 없었느냐 이런 의문을 포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벨그라드의 승리는 동로마 제국인데 잘만 하면 탈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모스크바 공방전 때 나폴레옹이 패배를 해서 결국 파리까지 짚는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훈여디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 농민군의 반란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귀족들과 뭐 왕들은 도망가고 농민군이 사실은 전쟁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위상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 뭐 이
나라 이거 귀족들 다 갈아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던 것 같고, 또 이 훈련받지 않은 군대를 가지고 먼 원정을 하는 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추가 전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일찍 해산을 했는데, 뭐 그보다도 더한 거는 3주 후에 훈예디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군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하게 카피스트라노 죽여도 한 두 달 후에 그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죽이기 힘들었고, 오스만 측에서도 이제 메호메트 2세가 워낙 큰 충격을 받아서 재차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는 한문 어설프게 하다가 당하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세르비아 보스니아를 완전히 복속시킨 후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헝가리의 정치적 안정이 옵니다. 훈예디는 죽었지만 훈예디의 둘째 아들이 헝가리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3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를 아주 잘했어요. 안정된 나라와 전쟁을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65년간의 평화가 지속됩니다. 1521년에 그 메호메트 2세의 정손자인 술레이만 대제가 다시 벨그라드를 점령을 합니다. 그때까지 평화가 있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오종술인데 칼리스토 교황이 부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서는 종을 울려라 정오에 이렇게 했던 건데, 지시가 내려가기 전에 성전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축하하는 종소리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정오종소리의 관행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훈을 보면 자만은 항상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술탄의 자만이 오스만의 패배를 가져왔지 않나. 수군의 패배로 성한 보급이 재개됐는데 그때 가서 좀 후퇴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전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콘스탄티노플 공략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다. 또 시가전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공격하고 이런 것은 그 안일함의 모습, 그냥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 힘을 과신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칼리스토 교황의 단호한 지원 의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스페인 출신으로 온갖 욕을 얻어먹었지만은 그래도 자기 할 일은 대의를 위해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그런 상황에서도 헝가리를 지원함으로써 이슬람의 공세를 막아낸 그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농민군의 아침에 우연한 공격이 성지의 큰 원천이 됐는데, 이건 신의 손길을 좀 느끼게 돼요. 그 훈여디와 카피스트라노의 죽음도 묘한 세력 균형을 가져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즘 보면 그 의사 정원 이런 문제 때문에 큰 소요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데, 의사를 늘려야 됐던 대의는 분명히 정부가 맞습니다. 근데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정부도 의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2,000명 정도가 꼭 안 된다 하더라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향을 확정을 짓는 것이 중요하니까 정부가 대화를 하면서 빨리 확정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